이병호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호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포켓 판도라 시간입니다. 요즘 특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젠 제발 골프 좀 잘 쳐봅시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린 적중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 적중률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기본이 돼야 하는 게 페어웨이 적중률입니다. 굳이 페어웨이 적중률은 비율까지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컨샷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린을 정말 옥 선생이 말한 대로 공략을 했는데 핀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온 그린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 이상은 성공을 한 겁니다. 아하, 이를 어째? 올라가 봤더니 핀은 오른쪽, 그래서 중앙으로 떨어뜨렸으면 핀 공략을 하면 좋을 뻔했는데 왼쪽으로 벌어져서 거리가 20m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3퍼팅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하면서 뒷땅을 친다거나 탑핑을 칠 그러한 위험은 없으니 보기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다 붙으면 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0m를 지금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럼 20m를 치는데 여기에서 흉골 스윙이 또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흉골이 전체적으로 백스윙을 리드하고 다운스윙을 리드하고 여기에서 흉골이 가고 흉골이 가고 흉골이 가고 흉골이 가는 그러한 형태로 일치를 시킨다면 여러분들은 스트로크를 늘 일정하게 감정을 뺏기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기복이 있는 스트로크가 아니라 늘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m당 10cm를 백스윙을 하라고 합니다. 369 법칙에서. 근데 20m입니다. 그럼 거의 1m인데 1m까지는 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쭉 빼고 쭉 치게 되면 사실은 1m 정도를 빼야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세게 친다는 느낌으로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17.56이어서 한 2m 정도가 짧게 남았습니다. 또 여기에서 잡고 백스윙도 흉골 흉골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보단 조금 세게 쳤는데요. 이거는 운 좋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옆으로 빠졌다면 아마도 조금 지나가는 퍼팅이 됐을 것 같습니다. 또 흉골로 하게 되면 느슨하게 잡으면 막 이런 식으로 뒤틀어지니까 그립을 단단하게 잡고 흉골, 흉골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흉골 스윙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들어갔네요. 흉골로 컨트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악기를 연주하듯이 강약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늘 퍼팅 연습을 할 때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20m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15m라고 생각이 되면 아까 그 정도가 20m였으니까 15m는 흉골로 쭉 컨트롤을 하게 되면 이쯤이면 15m를 갈 수가 있겠구나. 조금 이것도 강하긴 했지만 또 가고 흉골로 만들고 손에 어떤 손이 부드러우면 정말 터치감이 좋은 사람들은 잘할 수 있지만 만약에 감정이 막그 퍼팅에 자신 없는 분들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흉골은 흉골로 백, 흉골로 스트로크를 그냥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은 늘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2m 정도가 짧았고요. 또 갑니다. 쭉 가면 근처까지 이번에 거의 갈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지금 남는 게 한 1m 정도 이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붙이는 걸 잘했어요. 떨릴 때 그립을 꽉 잡고 흉골에 의해서 계속 컨트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퍼팅을 굉장히 안정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스트로크를 갖게 됩니다. 물론 옥 선생은 흉골 스윙을 하지 않습니다. 옥 선생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를 하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항상 뭐 컨디션 좋을 때는 너무 잘 되지만 안 좋을 땐 또 짧게 가고 또 길게 가고 어떤 심적인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하지만 흉골 스윙은 심적인 그런 부분에 개입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력 추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10m입니다. 10m면 50cm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단하게 잡고 50, 흉골, 흉골 쭉 가게 되면 지금 약간 왼쪽으로 잡아당겨졌지만 한 1.5m 정도가 남았고 또 악착같이 붙이는 거죠. 꽉 잡고 흉골, 흉골. 그래서 자, 이번에 가면서 들어갈 것 같네요. 자, 방금 땡겼던 거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m 정도도 연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7m는 뭐 별도로 연습을 하시고요. 저는 5m는 이제 5m부터는 사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20cm 정도만 빼면 되는데 25cm. 근데 여기에서 딱 빼놓고 흉골, 흉골 쳐서 쭉 보내라. 아이고 아깝습니다. 또 오케이는 받았죠? 또 여기에서 흉골, 흉골 쭉 해서 항상 5m 정도는 흉골 스윙으로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20, 10, 그리고 5m의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십시오. 특히나 라운드를 나가기 전에 그냥 앉아서 식사하시고 막 농담만 하다 하지 말고 또 그린 올라가도 맨날 홀 찾아가지고 그것만 붙이지 말고 내 흉골 스윙으로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느냐 그 연습을 꼭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m로 줄여서 2m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3m가 가장 미만이네요. 그럼 3m로 왔을 때 2m라고 생각을 하고 2m나 3m를 최대한 흉골, 흉골로 해서 치는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흉골의 스피드로 2m나 3m는 정말 안 보고 쳐도 흉골, 흉골 쳐도 내가 넣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게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내려가서 1m까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2, 3m 이내 거리에 자신감을 얻으시면 어프로치가 무지하게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어프로치가 자신감이 생기면 그린 적중률에 대한 부담감도 적어지고 그린 적중률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면 티샷도 편하게 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호 연관성 때문에 저는 모든 골프는 1m의 퍼팅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즉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네 번째 시간부터 드렸던 이 흉골 스윙은 굉장히 중요한, 즉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또는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제발 골프 좀 잘 칩시다 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진행을 했는데 이 내용은 옥스윙 5와 6에서 여러분들께 또 공개가 됩니다. 물론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더 깊은 골프의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스코어를 더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프로그램에 과감히 가입을 하십시오. 통합 멤버십에 가입을 하셔서 여러분이 훨씬 더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비법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6편으로 이미 스코어가 10타가 줄었습니다. 와우! 더 알고 싶은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이 정도만 안정되게 세팅을 해놓고 내가 능력을 갖춘다면 여러분들은 스코어를 10타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옥 선생이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 6편은 보물이니까요. 부단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